안녕하십니까. 저는 강릉원주대학교 해양자원육성학과장 김정호 교수입니다. 해양자원육성학과는 1988년 수산자원개발학과로 출발하였으며 현재 6명의 교수, 150여 명의 학부생, 20여 명의 대학원생이 유용한 해양생물자원의 발굴, 확보 및 대량생산기술개발, 해양생태계 복원 보존 및 관리 방안에 대해 교육, 연구하고 있습니다. 미래학자 엘빈 토플러는 수산양식을 포함한 해양산업이 정보화 시대의 4대 주력산업으로 부상할 것이라고 예측했습니다. 해양개척은 대한민국의 미래를 결정하는 아주 중요한 일입니다. 인류에게 중요한 삶의 터전이며 무한한 잠재적인 가치를 지닌 우리 바다의 해양수산자원 전문 관리 인재 양성을 위해서 저희 강릉원주대학교 해양자원육성학과가 있습니다. 인류에게 중요한 삶의 터전이며 무한한 잠재적인 가치를 지닌 우리 바다의 해양수산자원 전문 관리 인재 양성을 위해 저희 강릉원주대학교 해양자원육성학과가 있습니다. 해양자원육성학과에는 현재 총 6개의 연구실이 있습니다. 해양동물생리학 실험실에서는 해양동물의 생활사와 종묘 생산, 자원 관리 방안 등을 연구하며 특히 동해안에 서식하는 한해성 생물을 중점적으로 연구하고 있습니다. 해조생태환경학 실험실은 해조류의 생물학적 특성, 분포, 생태 등을 연구하고 있으며 특히 바닷속 조성을 통한 해양 환경 회복에 힘쓰고 있습니다. 먹이생물학 실험실은 양식생물 종묘 생산에 있어서 필수적인 다양한 먹이생물 개발 및 대량 배양 생산 시스템 개발 그리고 환경 독성 검정을 위한 실험생물의 생산 연구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수산생명의학실험실에서는 수산생물에 발생하는 질병에 대한 진단과 치료 및 예방 대책에 대하여 연구 교육하며 안전한 수산물의 생산관리 및 첨단과학 분야에 종사할 수 있는 전문 인력을 양성하고 있으며 수산해양학실험실은 동해안 해양환경의 특성 및 기후, 환경 변화가 수산생물의 자원량 변동 및 분포에 미치는 영향을 연구합니다. 해양동위원소생태학실험실은 해양생태계 물질순환과 먹이망 구조, 저서성 무척추 동물의 생리 생태를 연구하고 있습니다. 우리 학과의 가장 큰 장점은 이론과 실습을 동시에 수행할 수 있는 교육 환경이라고 생각합니다. 동해안에 위치하고 있어 이론 수업에서 현장 체험으로 이어지는 현장 밀착형 교육이 가능하여 이런 시스템이 학과 전공에 대한 흥미를 증가시키고 전공 수업을 이해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되었습니다. 해양자원육성학과는 교육부에서 주관하는 다양한 재정 지원 사업에 참여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서 글로벌 탐방, 현장 견학, 해외 어학 연수, 스킨스쿠버 및 전공 관련 자격증 취득, 현장 실습 등 다양한 지원을 받아 개인의 역량 개발 및 취업 준비를 할 수 있습니다. 학과에서 다양한 교내외 재정 지원 사업에 참여하고 있어서 성적 우수 장학금 외에도 받을 수 있는 장학금 혜택이 많습니다. 이러한 교내외 맞춤형 지원 사업 프로그램을 통해 재능 기부, 모의 면접, 인턴 실습 등의 다양한 기회가 있고 이러한 기회를 통해 졸업 전에 취업에 성공하는 선배들도 많이 있습니다. 학과 및 교수님들의 전폭적인 지지 아래 해양자원육성학과 학생들의 진로 설정 및 취업 준비가 체계적으로 진행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해양자원육성학과 졸업생들은 해양수산 전 분야에 걸쳐서 다양한 기관 및 산업체에 취업하고 있습니다. 중앙정부, 지자체 공무원 및 해양수산 관련 국공립연구소, 교육계, 관련 산업체 등 여러 분야에 걸쳐서 진출하고 있으며 또한 대학원 진학 및 학과 전공을 살린 창업도 매우 활발합니다. 타 분야에 비해 수요 대비 공급이 부족한 시장이기 때문에 개인의 노력, 의지에 따라서 취업할 수 있는 기회는 많이 열려 있습니다. 수험생 여러분이 강릉원주대학교 해양자원육성학과 입학한다면 캠퍼스를 벗어나 동해안 전역이 모두 여러분의 강의실 및 실험실이 되고 드넓은 공간에서 이론과 실무 능력을 모두 갖춘 창의적인 미래 해양 인재로 거듭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많은 지원 바랍니다. 감사합니다.